제 뒤에 보이는 장유 출장소입니다.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. 사업비 227억이고요. 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4층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. 1, 2층은 장유 출장소가 그대로 들어서게 되고요. 3층, 4층에는 어르신 돌봄 센터, 또 아이들 보육 지원 센터,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. 지하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데요.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. 이게 올해 예산이 확보되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장유 일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문화, 복지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. 장유 지역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